준비 시작. 오오 지금 10월 23일, 2020년 10월 23일 이렇게 먹다가 씨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단양 띠리띠리 형님은 언제까지 씨름하셨어요? 아니 나 초등학교 때 뭐 조금 했지. 아 초등학교 때 했고 그럼 뭐 단양 상남자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 내가 이기지 잘 왜 못 이겨?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은? 모처님. 중학교 때 조금 했어. 중학교 때 좀 맞고 단양 띠리띠리 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기 하시지 했는데 해! 네 마음대로 해. 자 그러면 가게 바꾸고 그 뭐 단양 1등을 정하는 거예요. 옆구리 터지는 거랑 니한테 몇 개 먹으면 가게 많아 먹어. 그건 안 되고. 아니 못 내기로 해. 진짜, 아 자꾸 싸워요 자꾸. 진짜로 진행을 따라줘. 진행을 네. 따라주시고 자 그러면 단양의 1등을 정하는 겁니다. 단양의 1등. 자 그러면 상품 뭘로 가실게요? 뭘로 가실 거예요? 그 우미간하고 단양의 집하고 바꾸기. 아 소고기 집이랑 네, 집이랑. 이거. 아 바꾸는 걸로. 정신 나가서.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빵. 200만 원 빵. 200만 원? 예. 뭐 더해도 상관없어 근데. 예. 너 진짜. 아니 저기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농담으로. 현금 딱 갖다 놓게. 예. 봉투에다 갖고 와 그러면. 대신 형님도 갖고 오셔야 되고. 아 당연한 거지. 강수한테 딱 맡기고. 어. 아니 나는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안 가지고 와도 되지만 가지고 갈게. 아, 어? 서로 안 진다고 생각하고 2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묻어놓고 바닷가 가기로 했다며. 우리 네. 바닷가 가기로 했잖아. 네. 어? 네. 가서 한번 묻어. 그러면 200만 원, 400만 원 상당의 이제 상금인데 이기면은 그 가져가고 그렇지. 그 돈으로 저희 뭐 여행하는 경비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먹고 잘 놀게. 자, 400만 원 빵. 몇 판 몇 승을 하실 건데? 네 말 한 대로 해. 단판 하시죠. 아니, 3판 2승, 3판 네. 2승. 3판 2승에서. 자, 뭐 나는 뭐 어디 뭐 다쳐서 이제 못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지는 거지. 예. 네. 다리가 부러지면 네. 나는 못 목발 찌꺼래도 할 거예요. 아니 부러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축구를 하든 뭐 어디가 다쳐가지고. 아니 무조건 돈은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날 뭐 여행을 나 못 갈 것 같다 어디를 못 갈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지는 거예요. 못 가도 지는 거예요. 못 가도 지는 이건 빼박이에요. 빼박. 그럼 야 말이 남자가 뭐 그렇게 말이요 길게 필요해. 남자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순정이 형 아니 그 멧돼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죠? 아니 나는 뭐 멧돼지를 항상 산에 가서 잡던 그런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아 멧돼지 잡는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어 넌 돼지를. 근데 여기서 돼지가 왜 나와? 내가 돼지로 봐? 아니 이 새끼는 말할 때마다 돼지야. 신경전이 너무 제가 항상 사냥을 하러 다니니까 사냥을 하는데 내가 왜 없어 씨름하는데 사냥 얘기가 나와? 돼지 보이냐고. 너는 그날 발모가지를 나 그냥 오 야 오.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자. 야, 연습이나 해. 아, 그럼. 연습이나 하라고. 자, 그럼 말 많이 필요 없이, 그날. 말이 뭐가 필요해?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바다 모래에다가 내가 아주 저걸 갖다 박아보, 그냥, 어? 하우. 있죠? 둘 중에 지는 사람이 삭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장진이 형이랑 순종이 형. 네. 단양 상면자, 단양 띠리띠리. 200씩 해가지고 400 그거 플러스 삭발까지 가는 거예요. 삭발까지 가야지. 플러스 삭발. 야, 더 걸어. 더. 삭발 플러스에 뭘 걸어, 그럼. 아니, 저는 죽는다는 각오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하시라고. 야. 삭발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삭발은 오케이 할 거예요. 삭발은 무조건 하지. 오케이 했어요. 네. 너는. 자, 오케이 했어요. 오늘 삭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200 플러스 400이죠. 거기에 삭발까지 묻는 거예요. 어. 당연한 거지. 너는. 형님 진짜 생각 잘 하시겠네. 생각을 할 필요가 아니, 없어. 아니 삭발하시고 장사 어떻게 하려고 이래. 아니 난 니한테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야 이거 죽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거의 지는 사람이 단양을 떠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인기개그맨 미킬 광수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미키 강수배 단양 천하장사 대회를 이곳 거제도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방 단양 회수산 CEO, 단양 뷔페 파이터, 단양 띠리띠리. 안녕, 나 단양 띠리띠리야. 아, 어저께 잠을 많이 설쳤다고 그랬어요. 꿈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이기는 꿈을 꿨어요. 야, 꿈은 반대니까 지금 많이 부담이 돼요? 꿈 때문에 약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꿈에서. 알겠습니다. 아니, 심장 소리가 어릴 때 운동회 때 그 달리기 출발하기 전에 있잖아요. 방방방방 뛰듯이 지금 심장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아, 긴장 별로 안 돼요. 아, 긴장 별로 네.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장이 지금 많이 뜁니다. 자, 청사빵 단양 우미간 CEO죠. 소고기집을 지금 하고 계시고 단양 또 또래 무패 파이터. 무패 파이터 맞죠? 내가 알기로는 2등인데. 아, 본인은 1등이고 형은 2등이라고요? 아, 형이 알기로는? 들은 얘기가 2등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 끗 차이입니다. 2등 파이터, 단양 2등 파이터. 자, 단양 상남자. 야, 아니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아니, 자, 여기서 괜히 이제 뭐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괜히 이제 뭐 밑밥을 깔 수 있는데, 하다가 다쳐서 내가 못하겠다, 뭐 허리를 삐끗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 찍고 나서 지니까 뭐 영상 올리지 마라 뭐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 사람이 지는 거고. 자, 뭐 제가 형님이니까 일부러 져줬어요 이런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서로 최선을 다해줘서 경기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약속. 자, 영상을 이기든 지든 무조건 쓰겠습니다. 약속. 자, 약속했습니다. 200만원 상금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형님들 옷이나 한 번씩 예. 그냥 단체복 하나씩 맞춰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도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200만원이면 만약에 잠바 하나 사면 50만원이잖아요. 150만원 정도 손해니까 크게 뭐 20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네, 자존심 싸움이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씨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호 눈빛 싸움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싸움. 오, 자, 알겠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주세요. 자, 서서 아마추어처럼 잡으실래요? 아니면은 앉아서 잡으실래요? 제대로. 자, 무릎 꿇어주세요. 나보고 먼저 꿇으라고? 뭐 자, 씨름에서 이제 먼저 무릎을 꿇으면은 질 수도 있다라는 요런 이제 낭설이 있는데, 자, 삿바. 자, 삿바 잡아주세요. 야. 자, 왼발 들어. 잠시만요. 일어나고. 아니, 다리가 안 눌렸잖아요. 왼발 들어. 자, 오른발 들고요. 자, 준비되셨죠? 다리 모아주세요. 다리 모아주세요. 뭐 하는 거야, 아, 다리 그거? 모아주세요. 다리 모아주세요. 준비. 다리 모아주세요. 시. 야, 다리 뭐 하라고? 다리 모아주세요. 순정이 형, 다리 모아주세요. 준비. 시작. 야, 이쪽에.
이쪽에서 찍었어 안 찍었어? 어디 쪽이다 이거? 자 그러면 비디오 판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거랑 어때요? 생각보다 전력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힘이 좋아. 아 그래요? 기술 뭐 기술이고 뭐고 뭐 들어가지 뭐. 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막 뭐. 아 지금 동네 분들도 지금 다 구경에 오셨는데. 은행입니까? 200만 원 빵입니다. 좋아요. 아니 비디오 판독 결과 너무 애매하게 지금 서로 떨어져가지고 네 무승부로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 자, 왼다리 들어. 왼다리 들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오른다리 드시고. 자, 준비. 아, 잡아. 시작! 타랑 트리트리 성. 자 기분 어떠세요? 아버지 뭐 계십니까? 바로 다음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 주세요. 뭐라고요? 불러주고 선생님. 자 사빠 잡아 주세요. 자, 오른발 들어. 준비! 아, 자, 오자, 자. 자. 준비! 시작! 오! 와. 오! 오! 와. 오! 네,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띠리띠리 형님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경기 가기 전에 아빠 꼭 이겨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우와! 들었다! 예, 잘했다. 우와! 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